전력전자 회로 채널을 운영하는 최승원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CCS에서 우리가 28379D 코드 짤때 통합 헤더 파일을 따로 등록을 해줘야 되거든요. 내가 손으로 쳐도 되고요. 그 컨트롤 슈트에 등록되어 있는 이그젬플 프로젝트를 불러와서 거기 있는 코드를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여하튼 간에 통합 헤더 파일을 알아야 되니까. 통합 헤더 파일은 이제 요 CCS에서 28375 보드를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각 페리페럴들의 소스나 변수 함수 그리고 그 이것들을 정의한 헤더 파일들을 담고 있거든요. 얘네들을 모두 통합해서 하나의 헤더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게 F28X 프로젝트 H 헤더예요. 얘를 기본적으로 포함을 해야 됩니다. 얘 안에는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CLA는 이제 CPU 말고 그 컨트롤 로우 엑셀레이터라고 그 제어 가속기 관련된 변수들이나 구조체가 선언되어 있고요. device.h는 페리페럴들에 대한 변수 함수들이 등록되어 있고, example에는 이제 28379ADS에서 쓰이는 이렇게 기본 함수, 전처리자 상수들, 이런 것들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꼭 포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아셔야 될 게, 보통 시어너에서 보면 이렇게 꺽쇠로 쓰거든요. 인클루드 헤더는. 이 꺽쇠는 뭐냐면, 원래 이제 우리 시어너가 마이크로소프트사부터 개발된 언어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기본으로 제공해준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들이 표준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 헤더들은 이 꺽쇠들을 써요. 그리고 표준은 아니고, 제3자 혹은 사용자가 등록하는 헤더들은 이렇게 따옴표를 씁니다. 기능상으로는 차이는 없는데 그냥 이제 정의상 원래 시언어 표준으로 있는 헤더냐 아니면 제3자나 사용자가 별도로 만들어서 넣는 헤더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대체적으로 표준 헤더는 잘안 쓰거든요. 쓰는 문법들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써본 적이 없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따옴표가 있는 헤더를 쓸 건데 예를 들어 F28X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따옴표로 되어 있잖아요. 이 따옴표가 된 이유가 이거는 표준 시어너 헤더나 라이브러리가 아니라 TI사에서 TI사 제품을 위한 헤더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 3자가 제공했기 때문에 따옴표를 쓰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의미로 이제 멀티파일 프로젝트 구성하는 건데 이제 나중에 예시가 나오겠지만 지금 이 세미나 뭐 이제 고탈 GPIO 이그젠플에서는 이 GPIO용 별도의 멀티파일 프로젝트로 구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페리페럴 셋업 헤더랑 페리페럴 셋업 C라는 파일 두 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헤더에서는 페리페럴 셋업.c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미리 선언을 해놔야 돼요. 그리고 소스에서는 그 함수가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렇게 페리페럴 셋업 h를 불러와야 돼요. 이두 개를 이렇게 선언한 다음에 우리가 쓰는 메인 함수에서 이렇게 페리페럴 셋업 H라고 등록을 해주면 우리가 밑에서 요 시스 셋업 GPIO 여기 셋업 GPIO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셋업 GPIO는 쉽게 말하면 요 헤더 파일 때문에 정의된 거지만 익스턴 그러니까 외부 파일에 셋업 GPIO가 선언되어 있어라고 설명한 게요 7번입니다. 7번 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하면은 멀티 파일 프로젝트를 만들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